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텔 12세대 i9 12900K와 그리고 라데온 RX6900XT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스템 역시도 고객님께서 영상 촬영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대세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라데온 그래픽카드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라라랜드라고 해서 라이젠과 라데온 조합의 시스템을 많이 구성들을 하셨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인텔과 라데온 그래픽카드 조합의 시스템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셨는데, 일단 구성된 부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PU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인 i9-12900K 프로세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Z690 플러스 DDR4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4 메인보드를 장착했기 때문에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실버 28800의 메모리가 16기가 총 2개에서 32GB 세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2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골드 P31 1TB의 M.2 NVMe SSD가 총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ASUS ROG STRIX AMD 라데온 RX6900XT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픽카드는 조금 특이하죠. 그래픽카드가 일체형 순행이 적용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240mm의 라디에이터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일체형 순행 방식의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냉각 효율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체형 순행 쿨러가 달린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했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FSP사의 하이드로 G 프로 1000W 80+ 골드 효율의 파워 서플라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프랙타일 디자인사의 메시파이 2 XL 라이트 케이스에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쿨러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아티쿨러를 추가하셔가지고 전면에 아티쿨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라디에이터 앞뒤로 쿨러를 장착한 방식으로 세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CPU와 그리고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만큼 전면에 쿨러 부분 세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케이스 자체가 워낙 냉각이 잘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냉각적인 부분도 고민할 거 없이 고성능 시스템, 다양한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템은 여기서 간단히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스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PC 구매 및 문의 같은 경우는 양컴 홈페이지, 카카오톡, 매장 방문, 유선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